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왔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 다 같이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그럼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물을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듣고 한 주간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랄라키즈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랄라 친구들! 오늘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는데 누구일지 끝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아요. 그럼 오늘도 말씀 냠냠 귀에 쏙쏙 말씀 속으로 얍!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 뱀은 아주 나쁜 꾀를 부리는 짐승이었어요. 그런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안녕.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하지만 뱀은 여자를 유혹했어요. 죽지 않을걸? 아니,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정말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어요. 오늘따라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오늘따라 열매가 더 예쁘고 먹기 좋게 생겼는걸?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잖아. 그래,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역시 너무 맛있는데?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도 열매를 먹어보라고 건네주었어요. 이것 좀 먹어봐. 정말 정말 맛있어. 두 사람은 갑자기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산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고 있는 모습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게 여자가 저에게 먹어보라고 주어서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뱀이 저를 유혹해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과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너무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지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먼 훗날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답니다. 랄라 친구들,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죠? 맞아요, 죄예요, 죄.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해주신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모두는 죄인이 되었어요. 죄가 마음에 들어오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도 함께 지낼 수 없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계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랄라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짠짠 미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은 우리 랄라 친구들의 이번 주 짠짠 미션은 자기 전 하루 동안 잘못한 것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침으로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우리 랄라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샬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가까워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